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란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웬일인지 한국이 개발한 한 무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3일 오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란의 주요 인물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거셈 솔레이마니. 그는 이란 정예부대의 총사령관이자 현재 이란 지도자의 최측근이며 차기 국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란과 독특한 대립관계에 놓여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었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차량 폭발 사고에 희생되었는데요. 이번 작전에 사용된 무기는 드론입니다. 보통 드론은 근거리에서 직접 조종하는 것으로 익숙하지만 이번 작전에 사용된 드론은 미국 본토에서 조종한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MQ-9 리퍼라고 불리는데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사용된 프레데터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데 2019년부터 드론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테러 때문입니다. 기존의 테러가 폭탄 설치나 비행기 납치 등 사람이 직접 관여했다면 사우디와 이라크에서 발생한 사건은 무인기가 투입된 사건입니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은 무인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한 국가의 주요 임무를 표적으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드론은 앞으로 더 많은 사건에 관여하게 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드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낮게 비행하는 드론은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탐지가 어렵고 요격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를 한국에서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K30 비호복합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스텔스기를 전혀 감지 못한다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나 비호복합은 낮게 침투하는 비행체를 격추할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드론에 최적화된 무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호복합은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자주대공포 비호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신궁을 구루는 이름인데 상호 보완적인 복합 대공화기입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감지하면 비호가 격추시키고 이를 피해 고도를 높이면 신궁이 추적해 미사일로 요격시킬 수 있으니 드론에 의한 공격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시키려고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한국의 비호복합이 제격인 것이죠. 사실 비호복합은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무기를 개발했느니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기니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몇년전 인도에서는 대공방어 체계를 도입할 목적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도는 세계 4위의 국방력을 가진 군사 강국입니다. 중국과 국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기를 꽤나 많이 구매하고 있죠. 특히 공중을 방어하기 위해 대공방어 체계를 도입하고자 공개 입찰을 진행했는데 한국의 비호복합이 단수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인도의 무기 시장은 러시아 무기가 65%에 이를 만큼 거의 독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비호복합이 러시아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입찰에 성공한다면 비호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지비용 차량 39대, 미사일 4,928발과 포탄 17만 2,260발 등 최대 3조 원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도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왔던 러시아의 푸틴은 이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최종 결정이 보류되었죠. 그러나 최근 드론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워낙에 비호복합이 활용도가 높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유가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사우디에서 그런 한국이 핵무기를 한 개도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핵폭탄의 역사 및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와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미국이 이란의 최정예부대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자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가혹한 복수를 꿈꾸며 국가적인 보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느냐 마느냐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란으로부터 6,000km 떨어진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핵실험 중단을 무기로 미국과 대화할 것처럼 살살 약올리다가 테이블을 걷어차기를 수차례. 슬슬 미국을 약올리며 이득을 취하려는 순간 미국의 드론에 의해 핵심 인물이 제거되는 상황을 목격하자 머릿속이 복잡해진 북한. 사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핵폭탄 말이죠.
핵무기라고 하면 아마 단순히 폭발력이 거대한 무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계 종말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무서운 무기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최초로 시도한 국가는 1930년대 영국입니다. 중성자의 존재와 핵분열을 통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독일과 일본 역시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죠.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미국이 가장 먼저 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고, 1945년 7월, 뉴멕시코주에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오펜하이머와 페르미를 포함한 4명의 과학자는 핵폭탄은 죽음의 무기이지만 전쟁을 끝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총 3개의 폭탄이 제조되었는데 3개는 모두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핵폭탄은 실험을 위해 사용되었고, 두 번째 폭탄은 히로시마에, 마지막 폭탄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죠. 이 핵무기가 투하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고, 이후 수많은 국가가 핵무기의 폭발력에 매료되어 너도나도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총 8개 국가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제어되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했던 국가도 꽤 많은데 한국, 대만, 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등이 있죠.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국가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선 북한을 통해 두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북한은 무모하리만치 빈번하게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때로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또 때로는 김정은의 영도력을 인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군 공일 수도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전 세계의 모든 비난이 쏟아졌죠. 자국 방어를 위해 무기도 개발하는데 미사일 실험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핵폭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다 목표물을 타격하면 임무가 종료됩니다. 미사일 자체의 폭발력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그 안에 탑재된 화약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그 폭발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물을 담아 쏘면 물폭탄일 테고, 밀가루를 담아 쏘면 밀가루 폭탄일 테고, 핵을 담아 쏘면 핵폭탄이 됩니다. 세계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북한이 가진 핵폭탄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1980년대 김정일이 천명한 이후로 미사일과 핵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탄도미사일은 이미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두고 있고, 핵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핵폭탄으로 세계를 종말시킬 수 있다는 무서운 실험인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국가, 한국과 일본은 핵 개발을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술력이야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수십 개는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 정치계에서 비밀스럽게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국이 어쩌면 핵무장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 정치인들에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기로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핵무장입니다. 일본까지 핵무장을 선택하게 되면 한국 주변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필연적으로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을까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도널드 그레그는 1989년에 주한미군 대사로 부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20년 전인 1970년대에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 때문에 우호적이던 미국이 한국에게 등을 돌리게 됐다며 의문으로 남아있던 한국의 핵개발 시도가 사실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1978년에 작성되어 2005년에 공개된 CIA 보고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박정희는 890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암호명 890은 미사일 설계, 핵탄두, 화학탄두 연구를 포함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의 책임 아래 미사일팀, 핵탄두팀 및 화학탄두팀의 3개 팀을 구성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핵개발을 시도한 것은 미국의 동맹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964년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그 대가로 총 3천억 원을 원조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면서 미국이 패배하자 미국의 파워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패배에 이르자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은 국가적 자원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는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에 도움을 제공하지만 자국 방위의 가장 큰 책임은 동맹국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71년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미칠사단 2만 명을 철수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의 동맹이 영원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자주동맹을 천명하고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는 당시에 작성된 CIA 비밀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내심 이스라엘 모델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런 목표 하에 1974년 프랑스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프랑스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핵 보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이스라엘 역시 1950년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핵을 보유하게 됐죠. 어쨌든 8년 만인 1978년 한국은 사거리 180km의 백곤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이 거리는 의정부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로 일단 북한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손으로 들고 가 터뜨릴 수 없으니 이를 탑재할 미사일이 우선적으로 개발된 것이죠. 한국은 핵 개발을 88%까지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6년 프랑스의 계약 파기로 핵무기 개발에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경제수석이던 오원철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와 계약 파기와는 관계없이 재처리 기술도 확보되어 있었고 핵심 기자재도 밀반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79년 청와대 비밀회동에서 박정희는 핵 개발이 88%까지 진척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 자리에 오원철 수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고 결국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시도를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핵시설과 기술을 팔려던 나라들에게 압력을 가해 한국으로의 핵시설 수출을 막았고 청와대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을 독촉했죠. 단순히 압박만 한건 아니고 당근을 건네기도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하고 대북 핵공격 계획이 포함된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를 제시해 박정희 정권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12.6 사태 이후 사실상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은 미국에게 영구히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정권을 인정받기도 했죠.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설비 용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 수준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1940년대 미국이나 1960년대 중국보다 월등히 우월한 수준인데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미국, 러시아, 영국,